보도록 하죠. 중일 과학,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 보도록 합시다.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가 있죠. 고체, 액체, 기체.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오죠.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죠. 그지? 부피는 일정한데 모양은 일정하지 않죠. 둘다 일정하지 않아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죠. 성질은 단단하고 압축되지 않고요. 거의 압축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액체에서는 압축이 조금은 되나 보죠. 그죠? 흐르는 성질이 있고요. 쉽게 압축이 돼요. 둘다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액체, 고체가 이거 있어요. 상온에서 유일한 금속이래요. 액체인. 자, 그 다음이 물질의 상태와 분자 배열, 분자 운동. 분자 배열이 어때요? 규칙적이에요. 그죠? 분자 모형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액체는 비교적 뭐예요?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인데, 그지? 비교적. 매우 불규칙적인 게 있단 거고, 이건 비교적 불규칙적인 거고, 이건 규칙적인 거예요. 알았죠? 분자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깝고, 비교적 가깝고, 매우 멀어요. 분자 사이의 인력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에요. 붙어 있으니까 매우 강하겠죠? 그죠? 그죠? 비교적 약하겠죠? 그죠? 이거는 매우 약하다라는 말도 안 쓰고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죠? 이 표현을 잘 봐야 되겠네요. 인력이 어떻게 고체보다는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분자 운동은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고 있고요. 비교적 활발하고요. 요거는 뭐예요? 매우 활발, 알았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하는 거를 한번 봤어요. 자, 물질의 상태 변화 볼게요.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가, 아까 이런 상태가, 그죠? 상태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온도에 의해서 일로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지?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뭐에 의해서? 온도랑 압력에 의해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물질을 가열할 때의 상태 변화. 가열할 때는 이 빨간 거. 고체가 액체가 됐지, 가열하면. 또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돼요. 근데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쪽으로 가는 거. 그죠? 거기 빨간 게 뭐예요? 가열할 때 상태 변화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돼요. 어떻게 하면? 냉각을 하면. 기체가 어떻게 해도 돼요? 고체로 바로 되기도 해요. 걔를 승화라고 그래요. 고체랑 기체 사이에는 뭐라고 그래요? 승화. 무조건. 그죠? 냉각되는 거나 가열할 때. 융해랑 응고를 볼게요. 융해랑 응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체랑 액체 사이에요. 이게 응고되는 거고요. 요거 녹는 거는 융해되는 거예요. 그죠? 융해는 고체가 녹는 거예요. 그죠? 얼음이 녹아서 얼음이 물이 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고체 아이스크림이 액체 아이스크림으로 되는 거. 그죠? 뜨거워서 초가, 그죠? 초가 초농이 되는 거,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뭐라 그래? 융해. 그 반대,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물이 얼음이 되는 거고요. 쇳물이 처리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초농이 굳는 거예요. 그죠? 응고, 그죠? 이제 이 액체와 기체, 기체화 되는 게 기화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액체화 되는 게 뭐예요? 액화예요. 쉽죠? 기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젖은 액체가 날아가는 거죠? 그죠? 기체가 된 거예요. 물이
수증기로 된 거죠, 그죠? 날아간 거죠, 기화예요. 어항 속에 물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날아가서.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예요. 이슬이 되는 거고요, 안개가 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컵 표면에 물방울 맺히는 거, 액화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거예요. 실생활에서 상태 변화 볼게요. 땜납. 땜납이라고 그래요. 납땜이라고도 하고요. 땜납을 녹여서 전기회로를 만들죠. 우리 땜납 알죠? 이게 돌돌돌 말아 있죠, 철사처럼. 뭐 얘기하는지 몰라? 납땜 몰라? 우리 라디오 만들기 이런 거 해봤어요? 땜나 보게 이렇게 팔아요. 여기 처음 봐? 그래서 땜납이에요. 이거 이만큼의 이렇게 해가지고 인두로 이런 인두로 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로에다가 하는 거예요. 땜납이에요. 땜납, 납과 주석이에요. 납과 주석의 합금이에요. 뭐 철사 같은데 되게 부드러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회로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은색으로 묻혀져 있죠, 이렇게, 그지? 여기에 이게 나온다. 그렇죠. 여기에 요거를 꽂은 다음에 요거를 아까 그거를 묻혀가지고, 그지? 완전히 용접을 해버렸죠? 정확히는 용접은 아니고, 이 땜납만 녹아서 여기 전기 흐르는 거가, 그치? 여기는 이 녹색 판을 보면요, 가운데는 플라스틱이 있고요, 가운데는 플라스틱이 있고요, 그 위에는 이 구리가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요. 구리가. 그리고 적당하게 전기가 흐르게 돼, 이 구리판 위로. 이게 회로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죠? 여기는 같은데 다 전기가 흐르겠죠? 그리고 여기는 구리가 없으니까 여기는 안 흐르겠지, 그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땜납이에요. 봤어요, 우리. 선생님 옛날에 인두질 같은 거 했는데, 라디오 만들기 이런 거 중학교 때 했는데 요새는 안 하나 보네. 자. 봤어요. 우리 땜납을 봤어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 하고 나면 다시 응고되죠? 그죠? 융해랑 응고를 한 번에, 그지? 쓰는 거네요. 금속캔을 용광로에서 녹인 후 다시 굳혀서 재활용해요. 그죠? 걔를 우리 더럽잖아요. 그리고 모양도 우리 새거 만들 거잖아요. 녹여서 다시 만들죠. 그죠? 새 걸로 만들죠. 소주꼬리를 이용해서 발효주 뭐 볼까요? 뭐죠? 막걸리를 소주꼬리
아니, 저번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다가 막걸리를 넣고 끓여요. 응? 끓이면 여기에 차가운 물 같은 게 올라가겠죠, 이 위에, 그지? 그러면 여기에 닿아서, 그지? 그지?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그죠? 기화가 되겠지, 기체화 되겠지. 그 다음에 차가운 것에 만나서 어떻게 돼? 액체화 되겠지. 그래서 이 중간으로 똘똘똘똘 나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소주가 되는 거예요. 도수도 높고 맑은 소주가 되는 거고요. 이 속에는 발효주, 막걸리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생긴 모양은 다 틀린데 원리는 다 이런 식이에요. 알겠죠? 소주 꼬리 이렇게 생겼어요. 오, 신기해라. 여기에다가는 아예 찬물을 넣게 만들었나? 그지? 어떤 거는 그지? 위에다가 찬물도 그지? 그 소뚜껑 같은 거 올려놓게도 돼 있고 그때그때 틀리네. 원리는 저런 식의 소주꼬리 봤어요. 천연가스는 저장과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액체 상태인 액화 천연가스 LNG로 만들어요. 액화시켜서 가요. 근데 우리 집에서 가스레인지 딱 틀면 기체로 오죠? 기체가 되잖아, 그지? 그죠? 승화, 고체와 기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가 있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가 있어요. 알았죠? 두 개예요.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가 되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가, 그지? 하얀 연기 막 나오는 거, 이거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추운 날 언빨래가 녹지 않고 말라요. 또, 옷장 속에 나프탈렌 알죠?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다가 청소 아줌마가 놓는 거, 그지? 나프탈렌이 액체가 안 되고 그냥 작아지잖아요, 그죠? 아, 우리, 언빨래 너네는 모르죠? 원장님 어렸을 때는요. 빨래가, 빨랫줄에다 겨울에 어머니가 빨래를 하시면요. 우리 겨울에 요즘 애들은 노스페이스 입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소음들은 잠바 입고 다녀요. 근데 애들이 지저분하게 놀아가지고 지저분 그 빨래를 그 잠바를 빨잖아요. 그러면 한달 내내 그냥 빨래줄에 있는 거 얼어 너무 추워서 언빨래를 검색. 옷이 얼은 거죠? 빨래 얼은 거를 모양을 냈나 봐요. 그죠? 저렇게 얼어요, 딱딱하게. 응? 빠드득 빠드득 그래요. 또 얼은 빨래가 또 있나? 언빨래라고 쳤는데. 다음에 기체가 고체되는 거야. 기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체로 변하는 거야. 냉동실 벽면에 성에가 껴요. 그 하얗게 되는 거 알잖아요. 냉동실에 두껍게 김치냉장고에도 약간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기체가 거기에 붙은 거예요. 기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그지? 고체로 된 거예요.
추운 날 창문에 성에가 껴요. 아, 요즘 아파트에 사는 애들은 이거 죽어도 모르죠. 안 껴요. 창문이 워낙 좋아가지고 성에 방지용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초겨울 날 아침 들판에 눈도 아닌 것이 하얗게 되는 경우 봤죠? 걔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서리. 알았죠? 서리. 성애랑 서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성애부터 찾아. 서리. 서리. 이거 설인가 봐. 이제 얼은 것 같죠? 이렇게. 그지? 근데 땅바닥도 다 이렇게 쫙 돼. 알겠죠? 그죠? 저거 설이라고 그래, 저건. 저 연잎이에요. 이거 설이 맞았다고 그러지? 이런 걸 뭐. 아이스 플랜트가 생각이 나네. 어떤 심은? 설이 맞았나? 설이 맞으면 저런 농작물은 망하는 거야. 5, 6월에도 설이가? 설이 맞으면 이게 다 죽은 거야. 갖다 이게 이런 작물을 팔수 있겠어? 마트에다가 이거 설이 맞은 거 뭐야? 갖다 놓으면 팔리겠니? 안 팔리죠, 그죠? 그래서 참 무서워요. 근데 뭐 농사를 지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예요, 한번. 그지? 완전 망하게 돼요. 설이 맞았나 보네, 그지? 응? 얼었다 녹으니까 완전 죽잖아, 그지? 죽어요. 물러지겠죠. 성애죠, 성. 성애 이렇게 썼니? 그지? 창문의 성애, 냉동실의 성애. 뭐, 이거 주제랑 상관없는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 요것이 창문의 성인가요? 창문에 이런 거 생기는 거 봤어? 아씨. 창문에 이렇게 눈 결정처럼 쫙 얼어. 하얗게. 이게 바로 성애야, 지금 얘기. 그럼 너 성애, 창문의 성애 잘못 알아들었던 거네. 이런 식으로. 그지? 이쁜 결정처럼 이렇게 생겨. 그러면 우리 이런 장난 하잖아.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손이 요쪽을 갖다 이렇게 딱 창문에다 이렇게 딱 대면은 어떻게 돼요? 저게 높겠지. 그러면 이렇게 발바닥 모양 나와서 손가락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찍으면 발바닥도 새기고 이런 거안 놀았어? 성에 낀 창문에 그런 거안 해봤어? 아씨, 세대 차이 느끼네. 이게 진짜 미치겠네. 요즘 이렇게 아파트 창문을 잘 만들어 놓은 거야. 성에가 끼질 않아요. 어떻게 된게 성에, 알았지? 창문에 성에 저런 식으로. 야, 겨울에 버스에, 요새 버스에도 따뜻하게 하고 다녀서 안 생기는 것 같아. 버스에도 이랬어. 원장이 어렸을 땐. 응? 요즘에 버스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자동차에 성에 꼈나 보다.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미쳐버리죠잉, 그지? 이거 다 열로 녹여야 되겠지, 그지? 얼마나 추우면, 그지? 자동차에 성에 낀 것도 봤고요. 유리창에 성에 꼈던 건. 이쁘죠? 냉장고 성에. 냉장고 성에는 또못본건 아니지? 봤어? 응?
요즘 애들이랑 얘기하면 김치냉장고에 하얗게 꼈네, 그지? 제대로 낀게 이제 나오겠지. 아, 이거 제대로 꼈네, 그지? 엄마가 이거 청소하면서 이거 띄어서 이거 저기 화장실에다 버리고 와라 이러잖아요, 그죠? 봤어요, 이 성애. 창문 성애를 못 봤던 거네, 그지? 물질의 상태 변화와 분자 배열. 가열하면 융의 기와 승화가 되고, 냉각하면 응고 액화 승화가 돼요. 그죠? 배웠던 거예요. 분자 배열은 가열하면 불규칙하게 변해요. 점점 불규칙해져요. 그죠? 점점 규칙적으로 돼요. 그죠? 맞아요? 분자 사이의 인력은 지금 강하잖아요. 점점 약해져요. 활발해지는 거죠. 점점 강해져요. 둔해지는 거죠. 분자 운동이. 분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요. 부피가 증가해요. 단, 얼음만 얘가 좀 이상하네요. 얼음하고 물이 조금 반대야. 부피가, 증가해야 되는데, 얼음보다 물이 부피가 더, 어때요?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을 얼리면 더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물만 그런 거야, 물만. 알았지? 요거. 실수하지 말고요. 냉각하면요, 부피가 감소해요. 단, 물만 증가한다. 알았죠? 단. 물질의 상태 변화랑 질량 볼게요. 질량은 바뀌지 않아요. 성질도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왜?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자의 개수도 변하지 않아서 질량도 안 바뀌고 성질은 안 바뀌어요. 알았죠?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예요.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가 물리 변화예요.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상태 변화는 그지 물리 변화예요. 알았죠?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의 일종이에요. 알았죠?